나와서 무언가를 하는 게 저는 더 그 의미에 맞다고 생각을 했고 좀 더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. 오, 좋죠. 나름 또 미술 교육과를 나와가지고 대학교 때 한번 해봤죠. 근데 그게 91, 2년 막 이때니까 지금 몇 년도지? 언제죠? 30년 전이요? 무슨 년이에요? 누구야 저? 저예요, 저. 에? 누구라고? 저. 오! 아, 깜짝이야. 김수현 대표님이라고요? 저, 예, 모델 할 때 사진. 와, 대박. 왜요? 아, 야, 모델을 하셨네요? 똑같잖아요, 지금이랑. 표정은 똑같아요, 표정은. 똑같아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근데 저 당시에도 포샵을 많이 했는데 손을 안 보일 뻔했어요. 네. 대학 시절이면은 현감독님하고 같은 학교 다닐 때잖아요. 학교 선배니까. 같이 다녔잖아요. 우리 주협이 입학 전이죠. 혹시 좀 이런 분, 이런 분 기억 안 나세요? 저 있을 때는 저런 분은 안 계셨어요. 저런 분이라니요. 네. 학교 저러고 다니진 않았겠죠. 네. 아, 인기 많았겠어요. 인기보다는 술 도전을 많이 받았죠. 술 도전. 그 학교에 학부 칸이 있어요. 제 그러니까 우편함처럼. 아. 너가 술 잘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다. 나그네 파전, 7시에 도전. 나그네 파전? 네, 혹시 나그네 파전 기억납니까? 네, 파전이 되게 두꺼워서. 네. 맞아요. 네, 여자분도 잘 안 가는데. 나그네 파전. 네.